저 안녕하세요. 구봉기 소장님의 구봉기의 생활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반갑습니다. 동안 어디 잘 지내셨습니까? 아니, 바빴습니다. 바빴어요? 어떻게? 네, 좀 거리에도 좀 나가고요. 아, 글쎄, 저 토요일 날 보니까 갑자기 구봉기 소장님이 나타나고 여러분 뭐 그렇게 네, 얘기하시더라고. 집회 현장에 나갔는데요. 네. 아, 지금 지지율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시민분들이 예.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분위기 어땠어요? 저는 깜짝 유튜브로 봤던 거. 놀랐어요. 아, 정말요? 네, 이게 집회 현장보다는요. 제가 경찰국 설치 반대 집회에 간 거거든요. 경찰청 앞에서 했죠. 네, 맞습니다. 끝나고 행진을 할때 분위기를 확실히 느끼는데요. 아, 시민분들이 삼겹살 집에서 삼겹살 굽다가 나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정말요? 네, 진짜요. 와.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예전에 박근혜 저희가 탄핵 집회 할때 초창기 느낌이다. 이 생각을 딱 받았었어요. 네, 그리고 재밌는 게 이렇게 행진을 하는데 사람들이 바깥에서 촬영을 하다가 휴대폰을 좀다 갖고 있잖아요. 하다가 대열에 합류해요. 그래서 점점 길어져요, 이게 얼마나 대열이. 모였었어요? 전 유튜브만 봤고. 처음에 모인 거는 한 300에서 400명 사이 모인 것 같은데 네네. 행진을 할 때는 한 1.5배 늘은 것 같아요. 네. 그 내셔널 인터레스트 그 미국의 안보 전문지 거기 최수환 교수가 그런 얘기를 썼잖아요. 이게 국민들의 피플이라고 하는데 국민들의 항의와 거리로 나오게 되면은 이게 정권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러면은 대북 정책과 대중 정책이 대한민국의 진보 대통령이 되면서 바뀔 테니까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썼다고요. 그 얘기는 언론에 안 났죠. 제가 또 어제 원문을 들어가서 봤죠. 역시 교수님.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다 있더라고요. 어떻게 취재하고 가서 쓴것 같네요. 실제로 현장 분위기가 그렇더라고요. 봅시다. 또 이번 주말에 또 집회가 있나요? 네, 주말에 있습니다. 또 아. 예, 지금 뭐 여러 곳에서 집회 열리고 있더라고요. 아. 자, 우리 저 구봉규 소장님이 준비하신 주제,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조금까지 박성민 박사님이 국민 제안에서도 얘기한 네, 건데. 맞아요. 자,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멈춤 했는데요. 네, 이거는 그 박사님께서 아까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네. 전 처음에 이거 올라왔을 때 계속 비판했거든요. 이게 열흘 동안 탑10 중에 3개 고르겠다라고 했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엉터리가 없었어요, 사실은요, 보면은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내용이 너무 부실했어요. 이게 처음 들어가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그 제목이 나와 있고, 제목 카테고리를 클릭해서 안에 들어가면은 이 제안이 왜 나왔습니다부터 배경 설명, 그렇지. 그리고 어떤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결과를 노출합니다. 설명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뭐야 도대체? 제가 아예 예를 가져왔습니다. 10개 중에 지금 우리가 주제로 다루는 게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잖아요. 그거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잖아요. 한 20단어 정도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져왔어요. 하도 웃겨가지고. 대형마트 격주 의무 휴업 규정을 폐지하고 기업 자율에 맡김. 이게 끝.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스물 몇 글자 이게 마음에 들면 좋아요를 눌러달래요. 첫째, 이게 지금 내용이 너무 부실했었고요. 그리고 둘째,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가령 대형마트 같은 거 의무 휴업 폐지하면은 동네 마트라든지, 마트, 그렇죠. 아니면 거기서 근무하신, 그렇죠. 전통시장 상인들. 노동자분들도 계시고, 그러면은 이해관계가 반대되시는 분들이 거기다 의견을 피력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럼 밑에 토론창을 연다던가, 또는 반대, 싫어요를 누른다던가, 이런 장치가 있었는데, 그런 거 장치가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제가 제일 비판했던 건데요. 본인 인증 없이 들어가서 중복 투표를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어머머. 네, 그러니까 뭐야? 소위 말하는 매크로를 돌리면은요, 제가 1등을 만들고 싶은 것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그리고 거예요. 강순규 수석인가 뭐 매크로 때문에 이걸 안 한다고 뭐 그런 뭐야? 결국은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거 열어놓고 나서 이거 분명 망한다, 말도 안 된다라고 했는데 아니야 나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은 제가 그때 비판을 하면서 이렇게 논평을 했어요. 도대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부가. 이해가 안 가네, 정말. 예. 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와서 정부의 경제 정책들을 보면은 네. 우리 서민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는 과거에 재벌 대기업들 민원꾸러미를 가져와서 풀어서 해결하는 모양새를 맞아요, 띈다라고 맞아요. 예. 네, 말씀을 드린 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트 의무 휴업 같은 경우는 유통 재벌들이 풀어달라고 옛날부터 요구하던 그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당성이 필요한 거잖아요.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껀덕지가 좀 있어야 되니까. 아, 국민 제안 코너를 싹 이용한 거구나. 그렇죠. 국민들이 허락을 했다라는 핑계,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이건 그거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서 다 클릭하고 뭐 매크로 들어온 것처럼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변별력도 없어가지고 취소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취소가 된 상태인 거죠. 국민 제안 코너가 아니라 국민 장난 코너네 완전. 네, 거의 그 정도 장난. 그렇죠, 그렇죠.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이게 국민한테 이게 나중에 응징 당하는데. 이게 나라를 내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상을 가지고 대통령이 네. 된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대통령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다는 생각으로 덜컥 되다 보니까 그냥 정말로 본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냥 민원만 해결하는데 급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거 보면은 네. 특히 경제 정책들이 그래요. 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문제 이것도 참 이것도 왜 하려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뻔하죠. 대기업 재벌들 민원 가지고 온 거잖아요. 이것도 근데 그게 할 때 네. 명분이 필요하니까 그 명분을 만든 구실로 또 투표를 이용했던 건데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렇게도 비판을 했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중복 투표도 가능하고 말도 안 되게 설계를 하면은 이렇게 해버려도 문제가 없겠다. 정부가 가령 10개 중에 3개를 이건 우리가 무조건 추진해야지라고 해놓고 나서 그냥 조회수를 막 조작한 다음에 국민들이 이것은 선택한 거다라고 하면서 밀어붙이려고 해도 아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제가 비판을 했었거든요 당시에. 저것도 왜 다 할지 저거 뭐야. 5살 그 애들 취약한 것도 한번 해보지. 다 넣을 수 있었죠. 자, 그건 안 했지. 이게 보니까 명분을 만들려고 했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네. 그래야 뭐랄까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 사이에다 이걸 끼워 넣었어요. 그러니까 아, 지금 머리를 썼구나. 네, 왜 우리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옛날인데 비디오 네. 같은 거 빌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예, 예, 예. 성인 돼가지고서 우리 삼촌들이 비디오 심부름 시켰었거든요. 그래요? 가면은 비디오를 여러 개 빌려오는데 그 중에 한두 개 성인물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어렸을 때 심부름했구나. 네. 이게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이게 한두 개 끼워놓고. 예. 아니 근데 최저임금 차등 적용한다 그러면은 이게 그럼 알바생들 그렇죠 더 좋게 받을 거 아니에요.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요 전체 노동자가 다 적용받는 게 아니고 하위 계층이라고 표현할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우리 서민 중산층들이 적용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차등을 적용을 하게 지역별, 된다. 지역별, 그렇죠. 업종별 또 직종별 차등을 하겠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분명 이렇게 될 겁니다. 하향해가지고서 더 최저임금을 적게 주는 그룹이 생기게 되면은 그걸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다른 쪽에서 우리도 내려달라라고 할 게 불을 보듯이 뻔하잖아요. 그걸 또 끼워 넣었던 거예요. 이게 내놓고 차별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적 차별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 그래요? 이게 제가 토요일에 집회에 나갔었던 경찰국 설치에 반대했었던 것도 뭐냐면요. 네. 시민들이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낸 것들이 있어요. 가령 경찰국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데 경찰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민주화를 이루면서 피로 쓴 합의란 말이에요. 경찰을 독립해야 된다. 맞아요. 근데 그거를 국민들, 시민들이랑 토론 한 번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네. 뒤집는다? 그게 마트 휴업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이게 태도가 일관됩니다. 국민들 얘기는 듣지도 않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그냥 밀어붙여요. 사회적 합의로서 결정된 사항을. 그래서 저는 그때 집회 올라와서 이게 독재가 아니면 뭐냐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화가 난 이유가 바로 이런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일감 몰아주기도 총수들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다 완화시켜버리잖아요. 네. 지금 다 민원 해결입니다. 지금 아니, 너무 내놓고 해. 이렇게 술쩍술쩍 해야지. 그 누구죠? 저 국민의힘의 그 여자 국회의원. 본회의 질문에서 그 원희룡 장관한테 그 뭡니까 그 자기가 출신 그 기업인가 그거 옹호한 네네네네네네 네. 하여튼 참 이 국회의원이라든가 정치인들이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재벌의 이해 기득권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내놓고 하게 되면 이게 나라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생활 경제, 생활 정치가 중요합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네. 그 우리 저 댓글창에 채팅방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죠. 네. 네. 참. 야 조명희 위원이었군요. 아.
아, 프린님께서 구멍가게도 이렇게는 운영 안 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저 생활경제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 말에 적극 공감합니다. 아, 구멍가게도 이렇게 안 하죠. 그렇죠. 국민을 속인 거죠. 네. 국민에게 해로운 건 신속하게, 국민에게 이로운 건 얼렁뚱땅. 네? 기득권들의 민원 해결 창구다. 아, 태운송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셨네요. 프리님, 국민들은 촛불 준비를 모두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있었고요. 또 뭐, 네. 안철수 손가락 나만하지 않겠네. 기본소득 어디로 갔나 이런 얘기 해주셨네요. 이건 좀 이재명 의원 측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지해주지 않아서 윤석열이 국민들을 두려워합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정신 좀 차리세요. 이런 얘기를 채팅방에 대형마트 얘기를 많이 쓰셨습니다. 자, 겉만 번지르하고 속은 텅 빈 나라 운명. 윤미님이 또 이런 얘기를 올려주셨습니다. 자, 구봉기의 생활경제 쭉 이제 저 했었고요. 자, 대형마트 새벽 배송 규제 이것도 완화한다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편한 거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네네네.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게 기억하실 거예요. 예. 원래 마트가 생기고 24시간 운영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새벽에 새벽에도 가고 맞아요. 그래서 아침에 어디 멀리 펜션 놀러 가거나 할 때 새벽에 장 봐서 가고 그랬었는데. 이게 이것도 사회적 합의의 산물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분들이 우리도 좀 쉬자 막 하면서 막 쉬하고 했었어요. 그때 기억하시는 게 이게 2010년대 초반에 바뀐 건데 당시에 마트 캐셔분들 의자 놓기 운동도 우리가 같이 했어요. 계속 너무 서서하니까 의자 좀 놓읍시다. 그래서 마트 앞에서 시민분들이 스티커 붙이고 의자 놓을까요 말까요 설문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합의를 얻어낸 건데 근데 다시 돌아오면은 이 부분은요 규제가 풀려도 상관이 없다라고 봐요 저는. 왜 그러냐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노동자들이. 그 접근을 안 할 거예요. 그 마트에서 이미 뭐 새벽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마트 계열에서 있어요? 네. 지금 다시 돌아오면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영업 시간 제한이 걸려 있어가지고 네. 자정부터 아침 10시까지 그 영업장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새벽 배송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는 재벌 대기업에서는 그러면은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서 새벽 배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또 네. 그렇게 편법을 쓰고 있구나. 네. 지금 이렇게 지금 채팅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많이 네. 이용하시는 게 네. 근데 강자가 있어요. 쿠팡. 쿠팡이 새벽 배송의 최강자입니다. 맞아, 지금. 뭐 와우 배송, 뭐 네, 배송. 로켓 배송 뭐 로켓 등등 배송. 해가지고서 새벽 배송의 최강자인데 거기에 대항하겠다고 롯데랑 LG 등이 덤볐다가 지금 철수를 선언했어요. 지금 쿠팡한테 졌어요? 네, 쿠팡한테 져가지고 철수를 선언해가지고서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새벽 배송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그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마트 측에서는 이렇게 이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쉬는 부분이 풀리게 된다고 하면은 영업장을 열 수 있으니까 네. 각 지역에 있는 마트, 대형마트 영업장들을 거점으로 사용해가지고서 한번 덤벼보겠다라는 생각인 건데 사실 기업 입장에서 이게 철수를 선언한 게 근래 일이에요. 근래 일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기가 여의치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을 것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쿠팡이라는 거대 업체가 혼자서 이렇게 독점하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시 덤벼서 들어오는 경쟁이 게, 하는 게 낫다. 네, 맞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구봉기 소장님 분석은 그러니까 이 시장의 상황이라든가 현실로 봤을 때는 이거는 뭐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네. 중소상인들은 피해는 없나요? 괜찮습니까? 배달 새벽 배달에서 중소상인들 피해가 발생하지는 그렇죠. 않으니까는요. 그렇죠. 다만 이게 연동돼 있는 게 한 달에 두 번 쉬게 하는 우리가 네. 의무 휴업 규정이 있잖아요. 예. 지금 이거를 국민 제안으로 풀어버리려고 했었던 거예요. 네, 이거를 철회했었던 거고요. 네. 이거는 타격이 크죠. 이거는 중소상공인들이요. 네. 그렇군요. 그 대형마트 규제 문제와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살아나는 문제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체적으로 정리 좀 한번 해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조금 풀고 싶은 게요. 예. 네. 그 대형마트 규제를 푸는 것에 찬성합니까? 가령 한 달에 두 번 쉬는 것
이거 푸는 거 찬성합니까? 365일 여는 거 찬성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국민들 상당수가 찬성한다고 하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 아. 재래시장을 우리가 안 간다. 별 상관이 없다. 네.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다고 해서 우리가 재래시장을 안 간다라고 해서 찬성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저는 다시 한번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요. 네. 자료를 살펴보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대형마트 문을 닫았을 때 재래시장을 가는 비율이 많지는 않아요. 이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서 데이터들마다 좀 들쑥날쑥한데 네. 가령 제가 가져온 데이터를 보면은 네, 네. 대형마트가 휴업을 할 때 이용하는 곳은 어딥니까? 라고 물었더니 네. 그중에 8.3%만 전통시장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거는 골목상권 기준에서 봐야 되는 게 37.6%가 슈퍼마켓을 간다. 동네 슈퍼마켓을. 아, 슈퍼마켓하고 연관이 되는 그렇죠. 그리고 11.3%는 편의점을 간다. 그러니까 합치면 과반 이상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생활경제가 참 재밌어요. 생활경제는 우리들이 다 알아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 그렇구나 라고 딱 생각을 하는데 보세요. 제가 지금 컵라면이 아니고 겉면이라고 해볼게요. 라면에다가 소주가 먹고 싶어요. 자, 근데 대형마트가 문을 닫았어요. 그럼 저는 어딜 가요? 근처 앞에 마트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겹치는 부분이 어디냐면요. 대부분이 마트랑 겹쳐요. 골목상 저 뭐야 전통시장은 아니라는 거죠. 네, 전통시장이 겹치는 부분도 일부 있는데. 일부 있는데 아주 조금이다 이거. 그렇죠. 예.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편한 게 우리가 대형마트를 가는 게 작은 물품들을 하나씩 사려 가는 게 아니고요. 아니죠. 그렇죠. 일주일치 식량.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 간 김에 동네에서 살 작은 것들도 사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말씀이시네. 네, 대형마트를 문을 닫는다고 해서 그 수요가 전부 다 지역으로 오진 않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대량 구매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문을 닫으면은 거기 간 김에 사려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동네로 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대형마트 규제 완화 문제는 이거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거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기나긴 투쟁 그리고 기나긴 토론으로 얻어낸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네. 네. 그럼 이거를 다시 번복하고자 한다면은 다시 한번 시민사회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 토론이 있어야 돼요. 그 토론이 있고 그 안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갖고 논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은 지금 막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문 닫는 거 난 반대한다. 왜냐하면 난 재래시장 안 가더라. 근데 토론 과정에서 여러분 재래시장은 가지 않았는데 마트는 가잖아요. 동네 슈퍼. 그렇죠. 그렇게 하면 국민들 인식이 아 맞다 그렇군요. 그럼 이거는 닫는 게 맞네요라고 다시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죠. 저희 집 앞에도 바로 그 크지 않은 조그마한 마트 같은 게 있습니다. 네. 저희 집 옆에 초록마트라 그러고. 아, 딱 이름만 들어도. 제가 광고했습니다. 네. 거기 자주 가거든요. 근데 이제 네. 대형마트에 가게 되면은 거기서 다 사고 오지. 그렇죠. 간 김에 사잖아요. 아, 맞아요. 구본기 소장님 말씀이 맞네. 생활경제는 재밌어요, 진짜. 아, 네. 이런 측면에 봤을 때 한 달에 두 번 신용 문제를 규제 완화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네.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사회적 합의라는 말씀. 또 일하는 노동자들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맞습니다. 네. 네. 특히 마트 노동자들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운동의 결과로 얻어진 사회적 합의거든요. 영화도 노동권 관련해서 카트. 아 카트. 맞습니다. 재밌게 봤네요. 네 맞아요. 네. 저 그 파업할 때 현장에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셨군요. 네. 어느 홈 홈플러스 네. 그게 네. 독산동에 있는 그 시흥동에 그쪽에 있는 거라서 영화 제 동네가 영화 좀 출연 안 하셨어요? 아니, 제가 현장에서 투쟁을 한 건 아니고 그때 꼬꼬마 지으려 가지고 근처에 왜 그러냐면 재밌는 네. 기억하는 게 근처에 그 파업 현장 근처에 그 김밥이랑 라면을 먹으러 갔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입이 귀에 걸리셨더라고요. 김밥을 한번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하니까 파업투쟁 현장에서 200줄 주문 들어왔어. 이래가지고 아 이렇게 생활경제가 또 연결되는구나. 그게 다르구나 그게. 네. 아, 그래서 그때 그 많은 부분을 따냈던가요? 그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아, 네. 그때 승리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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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르푸였죠 그때가 그 당시. 네. 아 까르푸였습니다. 네네. 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 구본기 소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정리되고 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정착해 있는데 또 이런 것을 또 공론화 없이 바꾼다 이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굉장히 큰 문제고 지금 네. 정권의 핵심적 문제예요.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진 산물을 멋대로 뒤엎는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코르 독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재의 사전적 정의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행동이거든요. 이게 지금요. 네. 좀 우리 고급 용어를 쓰면은 권위주의 정권의 고급 용어도 아닙니다.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하여튼간에 권위주의 정권에 하나 나타난 양태죠. 네. 이게 소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계속 내려가면서 남는 것은 저는 검찰 권력 하나라고 보여져요. 네, 맞습니다. 경찰 권력은 완전 장악을 못하는 것 같고 결국은 이제 국민과 검찰 간의 대결 구도 이렇게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민분들이 사회를 개선하고자 하는 욕구가 근래 상당 부분 높아졌다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취임 100일도 안 되는데 벌써 거리로 나오시고 맞아요.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행진을 하는데 삼겹살 집에서 삼겹살을 굽다 뛰쳐나와가지고 응원을 해주시고 네, 힘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거기 참석은 못했지만 당신들 지지한다. 외롭지 않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시민분들이 모여 행진하는데 옆에서 막 시끄러워 이렇게 하면은 주눅이 드는 게 시민분들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응원을 하는 네, 이런 걸 보면서 시민분들이 이 생활 정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뭐랄까 예전보다 훨씬 더 욕구가 발전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론조사도 이제 국민들이 얘기해요. 네. 내가 여론조사에서 응해서 이게 반영이 되면 이거 정치 영역에서 달라진다는 걸 이제 아시는 거야. 아, 저도 그래서 근래 여론조사에서 되게 특이하다고 느끼는 게요. 네. 보통 이게 전화를 받았을 때 네거티브한 답변을 하기 어렵잖아요. 매우 못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이게 네, 네. 근데 이번 여론조사에 보면은 과반이 매우 못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짚고 명확하게 말씀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매우 못하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구봉희 소장님 말씀대로 이제 국민들의 그런 주인 의식, 정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체로서의 실현 의식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 근데 윤석열 정권은 이런 건 못 보는 것 같아요. 국민 지향 코너가 그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못 보는 거예요. 국민을 도구로 이용하려고 했었잖아요. 네. 그게 정확하게 드러났다. 진짜 좀 고민이 많겠습니다. 하여튼 그 시민사회 소통 수석실 사는 것 같은데. 이것도 참 드러나는 게 시민사회 그 소통 관련해 가지고서 시민사회 수석이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는요. 저도 뭐 가가지고서 청와대 앞에서 시위도 하고 이렇게 네네. 하니까요. 네네네. 오히려 시민사회 수석이 바깥으로 나와가지고서요 민원 서류를 받아서 갔어요. 맞아, 당시에는. 네. 이게 진짜 정권이 바뀌자마자 그러니까 시민사회 쪽에서는 더 느끼는 거예요. 이 태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심리학자들 제가 만났더니 태도를 얘기하더라고요. 이 결국 윤석열 지지율 하락의 가장 중요한 국민 정서 요인 중에서는 태도다. 네, 맞습니다. 되게 싫어하는 거죠. 혐오감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더 지켜보도록 하죠. 자, 우리 구봉기 소장님이 준비하신 내용이 오늘은 전에보다 조금 많지 않아서 오늘 또 시간 딱 맞췄어. 아, 딱 맞췄습니까? 네. 네. 아, 좀 오버해도 돼요? 아, 그래요? 네. 네. 하여튼, 조금 빨리 말을 했네요. 아, 아닙니다. 예. 네. 오늘도 하여튼 중요한 내용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우리 뉴스 코멘터리 독자들에게 시청자들에게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화요일날 구본기의 생활경제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8월 2일날 저희 뉴스 코멘터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오늘도 많은 부분을 준비하고요. 내용도 알차게 꾸며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시선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뭐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만 지적해서 또 보시는 분들은 아, 좀 잘한 거 좀 얘기해.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간혹가다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잘한 게 별로 안 보여요. 그게 문제입니다. 네. 하여튼 저희들 내일 8월 3일날 수요일날도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오전 8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